안녕하세요. 마카다입니다. 우리 순심입니다. 순심이. 안녕, 순돌이. 예, 제가 저 다름이 아니고 오늘은 그 유튜브 구독자가 만 명이 되었을 때 도대체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는가 그게 이제 궁금증을 그 돼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유튜브 구독자가 지금 곧만 명이 되지야. 그9,600몇 명인가? 그렇게 되는 것더라고요. 근데 만 명이 될때 하고 뭐 지금 수익이나 크게 뭐그 편차가 없는 것 해갖고 지금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이제 광고 그 수익하고 그 구독자 수하고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유튜브 그 광고 수익 구조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제 동영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 동영상을 보면은 그 초입에 그 4초간, 5초 정도간 그 광고가 뜨게 되지요. 제일 처음에. 근데 이제 광고가 뜨면서 그 옆에 조그만한 댓글이 하나 그 붙잖아요. 광고 건너뛰기 하면서. 근데 그 광고, 그 영상을 보더라도 그 광고 건너뛰기를 클릭해가 눌러버리고 본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광고 수익은 전혀 붙지를 않습니다. 보기는 봐도. 그 광고 건너뛰기를 안 하고 그 광고를 이제 유심히 보고 그러고 그 광고가 만약에 본인한테 마음에 들고 그것도 필요한 광고 같으면 다행이지만은 그 광고가 저별저 재미도 없고 그냥 광고 건너뛰기를 해버리면 수익이 전혀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해당 그 영상을 만든 유튜브한테도 그 돌아갈 수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독자 수하고는 그 수익 구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활동하는 유튜버들을 상대로 이제 조금 그 나오는 동영상을 이리저리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만 명이라도 수입이 전부 제각각입니다. 다 틀려요. 일단 저부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번 달에 제가 그 유튜브 아시아 코리아인가 그 문자가 날라오면서 그 광고 수익료가 들어왔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24일 날인가? 그 26일 날인가 그 문자가 들어오고 이제 그 통장에 돈이 이제 입금이 됐는데 그 57만 얼마인가 이제 그 수익료가 들어왔어요. 그 일단은 그거는 제가 광고 수익 발생 이제 한 거는 우리 다 구독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유튜브 광고 수익 외에 또그 발생 수익이 또 발생한 게 있는데요. 그 부정기적으로 그 저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후원금을 그 보내주시는 그 구독자님들도 계세요. 그 계시고 그러고 그 전번 달인가 제가 또그 방송을 해드렸는데 저한테 후원 물품을 그 보내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게 이제 물론 그것도 맹저 부정기적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그 수익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그거를 사 먹으려고 해도 어차피 제가 돈을 써야 되는 건데, 저한테 반찬 종류를 그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그 생활용품을 또그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그다고 또, 그, 제 건강하라고 또 건강즙을 또 보내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그다 합하게 되면은 돈이 그 수익이 더 많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지요.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들도 이게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해당 유튜브의 그 상황 따라 다 틀리니까. 물론 또 어떤 그 유튜브님들은 만 명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만 200만 원 정도 그 발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계시고 또뭐한 10만 유튜브 그 정도 되시는 분들도 그 정도면은 그 수익이 안정이 어느 정도 됐겠나 이런 생각했는데 20 몇만 원그
벌었다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독자하고 광고 수익하고는 이게 상관이 없고, 자기가 어떤 컨텐츠를 그 제작을 하느냐에 따라 갖고 그 관심도가 높아지고, 특히 그 조회수 있죠. 조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수익 단가가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영상을 클릭해가 보는데 조회수가 암만 높더라도 그 광고 건너뛰기를 해버리면은 그 해당 유튜버한테는 수익이 발생이 안 돼요. 그 광고 건너뛰기를 안 하고 그 광고 자체가 그 영상을 보는 사람은 아, 이게 나한테 관심 있는 광고가 맞구나 싶어 갖고 그 광고를 보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광고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수익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하나의 그 수익이 발생, 그 유튜브한테 발생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슈퍼챗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그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댓글 그 쓰는 창에 그 옆에 보면은 그 S달러 표시가 그 붙죠. 그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해당 유튜브한테 그 돈을 보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작은 단위로 1,000원부터 시작해갖고 뭐 50만 원까지인가? 제가 그거를 다 해보지를 안 해가지고 저도 정확한 얼마까지 보낼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하여튼 그 10,000원 단위, 뭐저 10만 단위, 그 1,000원 단위 그렇게 그 보낼 수 있는 그 개별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도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전번 달에도 그렇고, 5번 달 같은 경우에도 그 슈퍼챗으로 받았는 그 후원 금액이 그두 번, 세 번인가 그럴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이제 그 받았는 기억이 있고, 그 금액은 그 유튜브, 해당 유튜버한테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맨그 유튜브 애드센스에 들어갔다가 말일쯤 돼갖고 이제 정산할 때 그게 이제 같이 합해져서 저한테로 이제 입금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그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이제 그 슈퍼챗으로 10,000원을 그 주셨잖아요. 그 10,000원이 전량 저한테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유튜브로 그한40% 들어가고 나머지 60%가 저한테로 넘어오는 그런 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슈퍼챗이라는 게그 아프리카 TV 그 방송 있지요. 거기 별풍선 그 쏘는 거나 해당 자기가 좋아하는 BJ한테 별풍선을 쏘잖아요. 그거 슈퍼챗하고 별풍선하고 그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그또그 수익이 발생하는 게 저한테 수익이 발생하는 거는 그 개별적으로 저한테 또 후원금을 그 부정기적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는 그 구독자님들이 계십니다. 그 저도 그 메일을 받아보게 되면은 그 저한테서 이런 영상을 보면서 힐링을 얻는다고 그렇게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서 그 영상 제작하는 데 보태 쓰라고 이제 그렇게 후원금을 또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고 또 어떤 분께서는 이제 하루 일과 중에 제그 영상을 보면서 하루의 피로를 그 잊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또 저부터 힘더 내라고 앞으로 또그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또저 별도 후원 그 계좌로 또그 후원금을 넣어 주더라고요. 하여튼 그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예, 이렇게 그 수익이 그 발생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합치게 되면은 총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되겠지요. 제가 지금 아직까지 정산할 그 때는 아닌데, 맨 5번 달에도 뭐 26일이나 27일 요 사이에 그 유튜브에서 이제 수입이 들어올 거라고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제가 잠깐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거기에 들어갔고 그 예상 수익을 제가 봤어요. 그 예상 수익을 봤는데
490몇 달러간 그렇게 지금 예상 수익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거지. 그 금액이 확정 금액은 아닙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변동차가 저한테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까지 편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만 그 정도 예상 수입이 잡혀 있다. 요렇게만 제가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지금 유튜브 만명 수익 구조에 대해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유튜브 하고 싶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만명 정도면은 전업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궁금증을 물어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유튜브는 절대 전업으로 뛰드시면은 안 됩니다. 제 생각은 절대 그래요. 이게 유튜브를 그냥 자기 일상생활에서 이제 시간이 날때 틈틈이 취미 삼아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점점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평균 한 6개월 이상 수입이 계속 일정하게 어느 정도 회사 다니는 수입보다 더 월등히 이제 안정적으로 만약 가는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되면은 진짜 전업으로 활동하면은 모를까. 바로 이거 전업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띠 들어갔고 이렇게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어디까지나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먼저 시작하시는 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그러고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저한테 참 의외로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이제 추석 다 됐지요. 하여튼 즐거운 명절 되시고 귀향길 하여튼 안전하게 다녀오십시오. 마카다도 이제 좀 있으면은 추석 시로 부산으로 가야 되거든요. 하여튼 저도 잘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순심이 우리 제 자식 순심입니다. 공주. 안녕하세요. 인사해. 인사.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순돌아 일로 올라와. 하여튼 명절 잘 보내십시오.